스피드 종목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두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이지케어텍을 시작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효성 TNC, 현대 미포조선, DY파워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정태근 팀장의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 고려제약, CS윈드, 가온미디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민 전문가부터 첫 번째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케어텍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보 시스템, EMR이라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비대면 진료 솔루션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회사 경우에는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총 국내에는 44개,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는 11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법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나 한시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진료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제49조 3항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새 정부에서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업 시범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정비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또 지금 중국 위드 코로나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비대면 진료, 최근에 이제 감기약에 대해서 이제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진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비대면 진료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니즈는 좀 거스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이제 이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불과 2일인데 이때는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 병원에 대해서 논의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부각이 되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특허 같은 경우에 33개,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1630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의료 정보화를.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지케어텍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이노와이어리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 5G의 단점을 잘 활용했다는 게 포인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좀 주가가 바닥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77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됐고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이제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소형 기지국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파수 음영 지역을 좀 커버해준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G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파수 거리가 짧은 부분들, 그리고 벽을 잘 뚫지 못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 좀 단점이라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소위 말하는 5G 특화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음 5G라 그러죠. 이런 이 그 5G 특화망이 많이 구축이 되게 된다면은 이 스몰셀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는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노와이어스라는 기업도 이제 차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5G망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네옴시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5G망 구축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옴시티 내에서 특정 섹터에 5G망을 구축을 하게 되고, 거기에 주파수를 쏘게 되는 부분은 위성통신을 이용한 어떤 6G 이런 부분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몰셀이라는 장비 잘 기억을 하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이제 31,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완만하게 좀 상승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네. 애플의 XR 이슈와 함께 급등락을 좀 보이는 종목이죠. 네. 네.
근데 급등락 보이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주가는 지금 가격대를 1,800원, 아, 18,000원대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1월 달 되면 세계 가전 박람회 CES죠 CES 2023이 열리는데 거기에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XR 기기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가 핸드폰보다는 이런 XR 기기를 활용한 부분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뉴플렉스라든지 이제 우리 그 정태근 팀장이 가져온 이제 가온미디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XR 기기에 대한 이제 주가들이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다. 네. 하지만 여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시스템의 60%를 독점하고 있다. 네. 전 세계에서 60%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나 삼성 이 두 회사 모두 가점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도 애플에 대한 XR 신규 검사 장비에 대해서 공급이 예정될 정도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카메라 모듈 쪽에서 검사하는 장비로는 거의 탑티어 수준이다. 그리고 올해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34억입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는 거의 200% 육박하는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상승이 예상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전지 패키징이나 반도체 웨이퍼 장비, 그다음에 자율주행 센서 검사 장비에 대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이런 매출 반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XR 부분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과 자율주행 센서 부분까지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고려제약인데요. 중국 감기약품 기관에서 이제 네.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약품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까지 부족한 상이 네. 나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바이오 제약이 현재 테마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어쨌든 감기약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네. 그와 이제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료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이 원료의약품까지 이제 품귀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바톤을 이제 다음에 그 면역증강제, 면역증진제 쪽으로도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기시까지 확장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하벤이라는 감기약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벤이라는 감기약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역증강제 이 부분 때문에 준비를 좀 했는데 예사 같은 경우 오는 그 항바이러스 면역 증진제인 이뮤 골드에 그냥 이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대 말씀드렸듯이 감기약 관련주에서 원료의약품 쪽으로 그리고 원료의약품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건기식 쪽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면역과 연관된 이 건기식이라든지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고려제약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지금 물론 상승이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흐름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면역 증강제 같은 관심이 높아질 때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좀 준비했고요. 참고해서 같이 볼 만한 종목은 콜마 BNH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말씀하셨네요. 네, 고려제약이랑 콜마 BNH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효성 TNC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도 강세 나왔고 오늘도 한 1% 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기대감 때문이겠죠. 네, 네.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판덱스 이제 1위 네. 기업으로 중국의 이런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근에 또 스판덱스 가격이 수요 개선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월 대비했을 때 이런 스판덱스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 이후에 중국의 이 리오프닝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내년까지 실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스판덱스에 대한 이 효성 TNC의 브랜드는 클레오라고 합니다. 클레오. 클레오라는 부분이 이제 12년 동안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30%다. 무려 30% 정도 차지했던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워낙 스판덱스에 대한 이제 원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이제 니즈를 좀 다양하게 좀 맞출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혁신 제품들이 계속 개발 중입니다. 첫 번째로는 100% 이 재생에 대한 폐기물로 만든 재활용 스판덱스 클레오라 리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색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스판덱스 클레오라 컬러 플러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일반 그 스판덱스보다 온도가 좀 낮은
그런 작업이 가능한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클레오라 에코소프트 이런 세 가지 제품들이 계속해서 니즈에 맞춰서 혁신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 섬유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스판덱스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원천 기술력을 갖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CS윈드 풍력 관련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1월 말부터 좀 하락하다가 다시금 좀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좀 끝났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준비를 좀 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게 8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만 원 부근 대수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참고할 만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해상풍력단지 1호, 2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도 비냐드 윈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뉴저지 같은 경우는 오션 윈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각 처음으로 CS윈드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풍력타워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초기 시장에 이 해상풍력 어떤 부품을 납품한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아마 이 CS윈드는 이 해상풍력이란지 육상풍력 미국에서 특히나 진행되는 어떤 그 풍력 단지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어떤 풍력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아마 CS윈드를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1호, 2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건데 거기서 큰 역할이 좀 기대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뭐 재생에너지 긴급 승인 조치 합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 CS윈드의 상대적인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7만 원을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보다는 차트적으로 지금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CS윈드와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네. 어제 또 반등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주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어제 같은 경우 7일 만에 좀 급반등을 좀 했었다. 유가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해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이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석유 가격에 대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최근에 이 봉쇄를 해제하면서 다시금 이 석유나 이런 부분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서 리오프닝 주들도 오르지만 이런 이제 조선주들 특히 또 현대미포조선에 또 메리트가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석유화학 운반선 PC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하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런 운임 가격에 대해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앞으로 5년 내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이런 선박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비중들이 지금 계속 교체가 되고 있다. 교체가 되면은 발주에 대해서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보고 3분기에 대해서도 흑자 전환을 좀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영업 흑자에 대해서 예상치가 좀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 반등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모멘텀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가온미디어인데 강민 전문가님께서 살짝 스포를 하셨어요. 네, 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고민이 이게 순환매가 좀 빠르다 보니까 다음 테마는 뭐가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네. 어제까지도 그리고 오늘도 지금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럼 바이오 다음엔 어떤 섹터가 너무 또 많죠, 이제 보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음은 이제 컨텐츠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메타버스나 XR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메타버스가 다행히도 일단은 뭐 테마 쪽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네. 가온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매력은 일단은 뭐 XR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네.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이게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 일단 가온미디어를 먼저 좀 준비했다는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게 되면은 CES, 1월 5일부터인가요? 아마 제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 화두는 뭐 XR 기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XR 기기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처럼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든지 삼성 쪽에 상당히 심혈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온 미디어는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K퓨처테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XR 솔루션 전문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AR이란지 XR 쪽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 국책과제를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치안박람회 AR 솔루션 기기를 출시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XR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네 번째 종목은 가온 미디어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 미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XR 관련 모멘텀 CES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정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DIY 파워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프랑스 이제 파리죠. 네. 마크롱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455조 정도가 이제 재건에 대한 규모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만약에 전쟁이 끝나거나 뭐 그랬을 때 역대 거의 재건의 규모가 최고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DIY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설 장비의 핵심 부품 유압 실린더를 생산하는 업체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사우디에 대한 이런 네옴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모멘텀이 좀 다수 포진이 되어 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건설주가 아닌 건설 기계에 대한 장비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근본적인 부분은 이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동반이 되면은 정부에서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 확대 정책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을 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건설주는 몰라도 건설 기계에 대한 주가들은 최근에 쉬었다가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좀 찾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그중에서 이 DIY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너무 저평가이다. 네, 위치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와는 조금 다르게 글로벌적으로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DIY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 그룹들과 함께 고객사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객사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스포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쉬었습니다. 한 달 네. 정도 쉬었다 봐야 될까요?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8,000원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산 좀 보이다가 이제 5일선을 회복시키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좀 가려고 이제 힘을 좀 불어넣고 있는데 일단은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뭐 중동의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중동 쪽은 잘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이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리튬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을 채굴하기 어떤 건설 중장비 수요가 라틴 쪽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볼리비아라든지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어쨌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중국 얘기 과거부터 상당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뭐 어떤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건설 기계가 좀 잘 갔다가 또 이런 분위기가 좀 식어버리게 되면 또 주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이제 굴착기 판매량 20개월 만에 또 증가 반전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경기 문제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에서 그동안 많이 지쳤었고 그래서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아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20개월 만에 증가 반전이 됐는데 이 증가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방산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데 이게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 국내 그 이제 실전 배치용 수 260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두산 인프라에서 만드는 이 엔진이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출 물량 폴란드 같은 땡! 알겠습니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한번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해 봐야겠죠. 강민 전문가님 오늘 탑픽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마지막 이제 디와이퍼라는 종목이고 왜 이 종목을 선택했냐면 일단은 상당히 저평가 이슈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지금 주가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한번 꺾였습니다. 최근에 한번 꺾였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네, 어제 12,900원. 네, 12,900원 선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매수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여러분 보신다 그러면은, 최근 고점이었던 14,200원, 그리고 14,500원까지 목표를 좀 가실 수 있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좀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아이파이어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럼 팀장님은 현대도산 인프라 코어이신가요? 아닙니다. 아, 어떤 걸까요? 네.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아, 첫 번째 종목이군요. 네. 네. 이노와이어리스하고 고려제약의 네. 가오미디어 같은 경우는 차트적 위치가 다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걸 고려해서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차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3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선택을 좀 했습니다. 뭐 가격은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 일단 말씀 한번 드리고 보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일단 3만 원 제시하고 목표가는 일단 3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아이파워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두 종목이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별하시느라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